자, 세 번째 중단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단원이 뭐냐면, 곱셈, 나눗셈, 제곱근 계산하는 방법과, 덧셈, 뺄셈 계산하는, 뭐 찾아? 그냥 앞에 개념 할 거니까 앞에만 잘 보면 돼요. 개념서 할 거, 개념서. 뭐 굳이 책을 보면서 할 거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찾아보면 돼요. 라스셈 봐도 되고, 마모나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앞에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일단, 요 단원부터가 계산 연습하는 단원인데, 항상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을 몇 년째 지도를 해보니까,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은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 일단, 그 기계적인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연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한 뭔가 본질을 너무 잊고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선생님이 오늘 공식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차 설명을 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떠드는 게 우리 교재가 유형서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혹시 받았니? 3학년까지 안 받았죠. 나중에 받아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시키긴 할 건데 숙제는 아니라 확인해 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올해부터는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보통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잘 활용 안 하죠. 문제는 풀어보지만, 그, 문제 풀이 전에 개념 설명되어 있는 거, 내용은 거의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개념 설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만큼 잘 나온 책이 없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방학 끝나면은, 교과서 받지 않겠니? 그때, 수학 교과서를 나중에, 요, 제곱근 단어 개념 설명되어 있는 거, 한 번은 좀 읽어보라고 시킬 거야. 특히, 오늘 하는 거. 알겠죠? 공식은 외워. 외우는데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질문을 할 거예요. 설명하면서 포인트도 짚어드릴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문제를 왜 못 풀어?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건 개념 설명해줬을 때 그 요소 요소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강조를 많이 해. 나중에 고등수학할 때도 똑같아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개념 학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루트 바깥제곱, 아래꺼제곱밖에 없잖아. 그거 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더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생각. 일단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루트 안에다가 내가 A라는 숫자랑 T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자, 양수일 때 기준으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음수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루트 앞에다가 뭔가 숫자를 n문자, n문자를 곱할 건데 n과 n이라는 숫자는 유리수. 유리수. 자, 첫 번째 교과서나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요게 나와 있어. 루트 a라는 제곱근과 루트 b라는 제곱근을 곱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루트를 한 방에 쓰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도 돼.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루트 A 곱하기 B라고 쓴 거잖아. 이거 곱하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그냥 잠깐 떠든 건데 루트 A 곱하기 B라고 써있으면 얘를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로 이렇게 쪼개도 된다는 것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합쳤다가 뗐다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막 해도 된다. 근데 중학교 때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인 것도 계산하거든. 근데 그때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학교 범위에서는 그냥 막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조건은 좀 항상 좀 생각을 하자. 자, 그럼 이게 왜 되는지가 교과서에 써있다고 얘들아. 우리 문제집에는 이게 잘 안 써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자, 첫 번째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해줬으면 하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우리 이 단원 앞에서 공부한 게 제곱근의 개념들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공부한 건 제곱근에 대한 성질밖에 없어. 그럼 제곱근의 성질 한 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죠? X를 제곱했더니 A가 만들어지면 X는 A의 제곱근 맞니? 그러면 X는 A의 제곱근이니까 10을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써도 되겠네. 물론 A는 양수일 때 뿔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됐나요? 그럼 이걸 써먹겠다는 건데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됨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가 얘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러면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X자리에다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한 거죠. 자, 그럼 루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네. A, B의 전체 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제곱 곱하기 B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저 녀석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루트 A만 제곱을 해버리고 루트 B도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제곱을 해도 되죠. 루트 어차피 숫자잖아, 숫자 숫자. 그러니까 A만 따로 제곱, B만 따로 제곱, 루트 A만 따로 제곱, 루트 B만 따로 제곱해도 된다라는 거야. 숫자예요 여러분, 루트 있는 거 어차피. 그러면 얘는 뭐예요? 루트 바깥 제곱이죠. 루트 바깥 제곱 무조건 어떻게 된다? 튀어나와. B도 튀어나와. 이게 계산 끝이야. 자, 해결이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한 줄 쓴 거 우리 해석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AB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지. 뭔가를 제곱했더니 AB가 만들어지면 손바닥은 AB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제곱근이지. 생각? 제곱근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양수 음수가 둘 다 존재하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요. 그 말은 A 곱,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얘의 제곱근은 맞는데 양수야, 양수. 음수 기호가 없잖아. 자, 그래서 분석했어. 아, 지금 쓴 식을 해석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B라는 숫자의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이다.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첫 단원에서는 우리 내가 루트를 언제 쓴다고 했어요? 2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유리수 범위에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꿀마 루트, 아이고, 꿀마 루트 씌운 다음에 2 집어넣으라 했잖아. 맞죠? 근데 AB도 제곱근을 니네가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AB의 제곱근은 AB의 제곱근은 AB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자자자. 근데 그 중에서 AB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하나 써볼래? 위에 양의 제곱근을 내가 언급했거든? 양의 제곱근을 계산을 하면은 꼴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만 쓰면 되겠죠? 꼴마 안 쓰고 그냥 루트 AB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아까 내가 문제풀이 하면서 마지막에 쉬는 시간 전에 풀었던 문제 설명할 때 수학을 접근해 나가는 과정은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럼 내가 지금 서술하는 게 무슨 과정일까? 이것도 지금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얘는 얘와 같아라는 걸 문제풀이 하고 있는 거야. 해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과정을 썼을까요? 연역적인 것과 귀납적인 것의 차이는 내가 뭐라고 했죠? 연역적인 건 기존에 있는 지식을 써먹는다 했죠. 귀납적인 건 써먹을 게 있다 없다? 없어서 노가다 계산해서 규칙성 만들어 볼래? 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우리들의 지식, 파란색 글씨 우리 기존에 있는 지식이잖아. 배웠잖아. 그럼 배운 걸 써먹어서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연역적인 사고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대부분 문제풀이 하던 게 다 연역적인 거예요. 아닌 것도 가끔 있었지만 뭐 그걸 구분 짓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생각? 수학은 논리적인 흐름이 나름 있는 엄청나게 완벽한 과목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사실을 이용해서 노란색 공식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 앞과 뒤가 논리 과정이 어긋나거나 일치를 안 하면 걔는 공식이 아닌 거야. 소위 말하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 꽉 막혀있다 표현하잖아. 너 모순된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려면 루트 AB가 AB의 양의 제곱근이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전 지식으로는 AB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을 써봤을 때 루트 AB가 AB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고 근데 양의 제곱근은 얘라고 썼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동그라미 친 녀석이 양의 제곱근이야. 얘도 양의 제곱근이야. 그럼 두 개가 서로 의미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랑 두 번째 동그라미랑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공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왜 등호라고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수학적인 논리 과정에서의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둘 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AB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녀석은 AB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같다라고 만든 거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복과세에서 써있어. 근데 정말 애석하게 슬픈 사실은 고3들이 이걸 계산 못하겠니? 당연히 하겠지. 근데 고3, 고2 이런 애들한테 야, 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이상 대답 못해. 그냥 이것만 외워서 드립다 대입해서 푸는 것만 연습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를 질문했을 때, 야 우리 이렇게 바뀌는 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기억나니? 라고 나중에 물어보면 제곱근의 성질 썼잖아요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걸 몰라도 니네가 수능 볼 땐 지장은 없어요.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하는 방법이고 습관이거든. 그런 걸 좀 깨야 돼. 니네가 나를 만난 이상 그런 거를 좀 타파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뒤에 나와서 어려운 걸 공부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 애들이 수학을 왜 어려워하겠어. 일단 수학이 어려운 것도 자명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공부를 잘못한 거야. 알겠죠? 이런 부분부터 세세하지만 좀 기억을 합시다. 너네들한테 이걸 똑같이 써보라고 기대를 하진 않아 사실은. 물론 하면 좋지만 하면 좋은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왜 두 개가 같다고 했어?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확인을 한다. 자 그러면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부차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쨌든 루트 두 개가 엎혀져 있으면 합쳐서 써도 된다는 거네. 맞죠? 그러면 다음 거는 루트가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동일한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결과만 쓸 거야. 똑같이 제곱근의 성질을 쓰게 되면은 그냥 세 개가 써 있어도 합쳐서 막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물론 거꾸로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것도 될까 안 될까? 가능해요.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쓸 계산 테크닉인데 제가 이걸 알았다면 루트 안에 a의 제곱 곱하기 b라고 써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앞에 거 보면서 하자. 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루트 안에 곱하게 되어있는 숫자는 이렇게 쪼개서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리 와봐.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b 맞니? 그럼 얘를 a의 제곱 따로 쓰고 b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써도 돼요. 노란색에 의해서. 자 근데 앞에 있는 루트 a의 제곱 이거 안에 거 제곱이죠? 그럼 나오죠? 뭐 조심해야 되죠? 부호 따져야 되죠? 조건을 보니까 A가 뭐라고 써있어요? 양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되지? 그러니까 나의 결론 아! 저 빨간색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겠다? A를 앞으로 꺼집어내 이거 계산하는 게 A잖아. 그 다음에 루트 B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자 그냥 루트 B 이렇게 계산하겠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요. 물론 양수인지 체크를 해야 돼.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A가 그냥 루트 밖으로 탈출해도 돼. 이게 공식이야. 루트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자, 연습해보죠. 우리가 지전 단원까지는 답을 냈을 때 루트 8이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답을 계산하고 끝냈어. 근데 이제는 계산해야 돼. 마치 이걸 계산하면 무슨 실수를 하는 거랑 똑같냐면 답이 4분의 2가 나왔으면 약분 안 하면 틀리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똑같은 거야. 이거 정리되는데 계산 안 하고 그냥 답 이렇게 냈으면 개틀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제곱수 구조가 숨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루트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라고 해도 되지. 지수 법칙. 그러면 2의 제곱은 제곱수가 있으니까 위에 뭐라고 써놨어? A가 제곱수면 루트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그래서 2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쪽에 있는 2는 탈출을 못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냅두면 돼. 앞으로는 루트 8 보이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 단원이 요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쉬워. 제곱수만 따져내면 그냥 눈앞에 바로 계산이 된다고 말이야. 자, 얘도 해보자. 루트 200도 할 수 있을까요? 루트 200은 100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지. 내가 왜 100이라고 쓰겠을까? 제곱수가 100이 제곱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10의 제곱 곱하기 2라고 바꿨다. 그럼 10은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곱수니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루트 2라고 쓰겠다. 제곱이면 무조건 튀어나와. 튀어나온다. 자, 루트 안에 거 제곱이 숨어있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답을 내야 되지만 이거 하기 싫으니까 공식화한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제곱수 있으면 바로 앞으로 끄집어내. 끄집어내. 자, 얘도 해볼래? 루트 48도 할 수 있을까? 제곱수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뭐 있을까요? 16 곱하기 3하면 48이지. 맞니? 그럼 16은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지. 그래서 아! 4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4는 8,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루트 3 이렇게 하겠다. 알겠죠? 여기 있는 숫자 이제는 이렇게 냅두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 계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랑 뭐 세트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거꾸로 바꾸는 것도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A 루트 1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제곱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탈출했던 녀석 다시 집어넣으면 제곱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됐나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계산해 볼래? 선생님,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루트 밖으로 탈출한다며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제곱됐으니까 마이너스 2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야. 왜? 얘는 앞에 마이너스 보고 없잖아. 양수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겼네? 음수예요. 어떻게 양수가 음수로 바뀌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숫자가 있을 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자,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루트 5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곱된 데 따라서 여기 양수를 없애놨죠. 아까 A 양수였지? 양수. 양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음수 제곱일 때는 양수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냥 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양수가 음수로 바뀌어. 이런 계산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자, 할 수 있겠니?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연습도 한번 해보자. 애들이 실수하는 거,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 자, 얘처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볼게. 잘 봐라. 똑같이 의미 따지지도 않고 루트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선생님이 제곱으로 해서 넣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얘를 루트 3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집어넣고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왜? 얘 음수죠? 얘 양수죠? 또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안으로 집어넣을 땐 마이너스 9호는 냅두고 3만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자, 이유는 A가 안으로 들어갔지? 근데 A의 번호는 양수잖아. 내가 빨간색으로 쓴 이유 알겠죠? A가 양수야, 양수. 양수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음수를 통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냅두고 3이라는 양수만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맞는 거야. 자, 실수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는 걸 써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빨간색 조건 제발 좀 양수일 때 이렇게 자유자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발하는 식들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건을 꼭 따집시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어, 4번. 자, 또 많이 쓰는 건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아까 M, N 언급했는데 지금 공식에 M, N 문자 없잖아. 자, 하나밖에 없어. 자, 아, M, N이죠. M, 자, 루트 A 앞에 N, M이라는 유리수가 곱해져 있고 루트 B라는 녀석 앞에 N이라는 유리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건 슈어. 루트가 없는 것끼리 곱하시고요. 루트가 있는 것끼리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을 해버려.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저렇게 합쳐도 된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a b라고 써주면 끝이에요.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계산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연습해볼까? 2 루트 8하고 3 루트 48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거에 따르면, 아, 숫자, 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루트끼리 따로 곱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잘 봐.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그럼 루트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8 곱하기 4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계산 과정이 일치하죠.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거 있었죠. 루트 81에 제곱군. 이거 그런 거 할 때 내가 뭐 조심하라고 했어?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리가 되면은 반드시 뭐 해라? 정리하고 제곱군 계산을 해야지. 그럼 구잖아. 그럼 9의 제곱군 계산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이해됐죠? 뭐를 강조했어요?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한 다음에 따지라고 그랬잖아. 얘도 똑같아. 그냥 막바로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이 숫자가 세 자릿수가 되니까 좀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루트가 정리되는 거 다 이렇게 바꿔줘야만 답이라고 했잖아요. 자, 언더스탠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크면 좀 귀찮아.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야. 막바로 곱하지 말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한 다음에 곱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비추. 잘못된 게 아니라 비추야. 그럼 루트 8은 아까 2루트 2라고 바꿨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2랑 2랑 곱하면 4잖아요. 자, 써줄까 한번? 2 곱하기 2루트 2를 먼저 맨 앞에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48 아까 써줬죠. 4루트 3이라고 정리된다 했지? 그래서 3 곱하기 4루트 3이라고 뒤에 있는 루트도 정리해. 이게 훨씬 편해. 실수도 예방할 수 있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루트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따로 곱해라. 그럼 루트가 없는 거 3, 4, 자 이거 10이고 4잖아. 48이지.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루트 2랑 루트 3만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루트 한 번에 쓰고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2 곱하기 3. 그래서 6이라고 써주면 훨씬 쉽지. 이거 하라고 귀찮은 거야. 자, 알겠죠? 선생님의 팁. 루트가 정리가 된다면 무조건 정리한 다음에 곱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좀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은 선생님은 좀 많이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보여.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제곱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려면 사실은 처음에는 소인수 분해를 조금씩은 좀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 연습을 많이 해보면 감이 와. 아! 이거 제곱수 숨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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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단 말이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누기 얘기 한번 해볼까? 아이고, 써먹어야 되는데, 지워버려야 돼. 자, 나누기도 똑같아요. 저거 똑같아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 AB 쓸 건데 다 양수야. 자, 그 다음에 앞에 M, N 마찬가지로 곱할 건데 걔네들 또 6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 처음 나오는 거 아까 곱하기가 이렇게 써 있었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써 있었는데 자, 이번에 두 개를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누기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얘도 루트를 한 방에 써도 되더라가 결론. 자, 다 알아 얘들. 근데 외대우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자, 얘도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루트 B분의 루트 A를 반대로 분자분모의 루트를 따로 씌워서 이렇게 써도 돼. 이게 니네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맡겨도 돼. 자, 외대는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써있지? 제곱근의 성질을 쓰겠다 라고 했죠? 얘도 똑같아요. 자, 아까 썼으니까 안 쓸게 이거네. 그치?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했냐? 루트 1분의 루트 A를 아까 제곱했죠? 왜 제곱했어요? X자리에 집어넣었잖아. 맞니? 그래서 얘를 제곱해요. 이것도 지수법칙이지. 뭐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써주는 게 같은 모양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지수법칙 쓰면 B제곱분의 A제곱 할 수 있지. 똑같은 거야. 분자분모의 제곱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둘 다 바깥제곱 맞나요? 그러면 바깥제곱이면 무조건 튀어나온다. 자, 그럼 또 우리 해석하자. 이거 녹색 글씨로 또 써줄게.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b분의 a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손바닥은 b분의 a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제곱근. 근데 얘도 마이너스 기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 자, 썼어요. 자, 루트 b분의 루트 a는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다. 확인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 기호를 쓰는 방법에 따르면 b분의 a라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으면 뭐해라? 루트를 씌우면 된다. 루트 b분의 a. 뿔만 돼 이제 마이너스를 지운 거라고.
양의 제곱근만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동일한 과정인 거 알겠어요? 위에서 양의 제곱근 얘라고 보겠어. 아래에서 양의 제곱근은 얘라고 보겠어. 그럼 수학적인 논리 과정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은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이제 같다라고 할래. 이게 최종 결론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고. 자, 알겠죠? 자, 또 결론 내립니다. 제곱근의 성질 써가지고 요 과정을 확인했던 거예요. 면역적인 사고 방식. 기존에 있는 지집을 써먹었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m 루트 a와 n 루트 b를 이번에 나눴다. 자, 그럼 써보자. 나누기니까 분수로 바꿔. 누구겠지? 그러면 n, m은 그냥 숫자 유리수야, 유리수. 뭐 2, 3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숫자끼리는 그냥 따로 계산해. n분의 n 쓰고, 그 다음에 루트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나눠져 있는 거 합쳐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쓰면 돼. 이렇게 크게 쓰고 b분의 a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된다라는 얘기.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자, 요거 계산해보래. 간단한가요? 그럼 분수로 바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숫자끼리 계산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쪼개져 있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합쳐도 된대. 그래서 2분의 1 루트 3분의 6이 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 숫자가 또 이렇게 약분이네. 2지? 루트 안에 2만 남았어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가 된 거야.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분자로 올라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써도 돼. 자, 계산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얘는,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나누기예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약간의 스킵을 해볼까? 이거 루트 나눠져 있는 거, 이리 와봐. 나눠져 있는 거 합쳐도 된다 했잖아. 근데 얘를 합쳐버릴래? 루트 7분의 2라고 해도 되겠네.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되잖아. 곱하기 루트 10분의 루트 20일 되겠지. 근데 루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합친다 안 합친다? 합쳐도 된다. 루트 10분의 20이야. 그럼 이 모양은 뭐였어요? 저함에 써졌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합쳐도 되라고 했지. 그럼 a 자리에 이거 들어가고 b 자리에 이거 들어가고. 그럼 얘랑 얘랑 합쳐도 될까 안 될까? 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합쳐도 돼. 7분의 2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두 개 숫자를 합쳐서 써도 돼. 그러면 약분이 된다. 자, 됐니? 그래서 루트 5분의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계산 과정. 아까 루트 안에 제곱수 있는 거 막 튀어나오고 다시 집어넣고 막 요딴 이상한 거 얘기했었잖아. 뭐 이상한 거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얘도 나누기일 때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자, 과정 잠깐만 얘기하자. 루트가 합쳐져 있는 거 이렇게 쪼개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일로 와보세요. 얘를 분자분모 루트를 쪼개면 어떻게 되나? 루트 a의 제곱 루트 b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분모에 있는 건 안에 거 제곱이다.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a가 양수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와도 되지요. 그래서 a분의 루트 b 이렇게 해도 돼요. 나누기 구조여도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수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됐습니까? 요? 자, 근데 똑같아. 얘도 세트로 a분의 루트 b라고 적혀 있으면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분의 루트 b가 되기 때문에 분자분모 루트를 합쳐버리면 a 제곱분의 b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지금 쓴 거 거꾸로 쓴 거야? 반대로 쓴 거야, 반대로 쓴 거.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자유자재로 막 해도 돼. 조건이 언제일 때요?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알겠죠?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계산해볼까요?
특히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딱 같은 의미야. 제곱 있으면 튀어나온다 했지. 그러면 A 루트 B라고 한다 했지. 이거 내가 아까 외쳐줬어요? 정리가 가능한 숫자가 루트 안에 적혀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라 그랬잖아. 안 하면 틀린 거라고 했다. 나누기일 때도 똑같아. 잘 봐. 분모인은 144가 수상합니다. 누구의 제곱이죠?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12의 제곱분의 35 이렇게 되지. 자, 위에 써놨어. 루트 안에 분자가 됐건 분모가 됐건 제곱수가 있으면 튀어나와. 자, 그럼 12는 루트 밖을 탈출해요. 근데 얘는 분모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탈출을 해도 분모에 있어야 돼. 그럼 분자에 뭐만 남았어요? 얘만 남았지. 자, 생각해보자. 루트 35는 더 정리할 수 있을까? 7 곱하기 5죠? 더 이상 정리가 안 돼. 그럼 끝이야. 자, 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소수도 들어갈 수 있어. 얘도 정리할 수 있나? 우리 분수를 바꿀 수 있죠? 소수를 바꿨더니 뭐가 간 거? 분모에 있는 애가 10의 제곱. 근데 생각 18도 제곱수 숨어있지. 9 곱하기 2. 9는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따라서 굳이 정리를 하면 100은 10의 제곱이고 18은 9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라고 해도 된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탈출해도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모에 있는 10 나와, 분자에 있는 3 나와. 근데 2는 탈출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고 끝이에요. 자, 이해되니? 분자, 분모, 제곱 있으면 다 나와.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하나 해보자. 3분의 2루트 3인데 이걸 루트 안으로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3의 제곱이겠네. 분자에 있는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기 3이 있는 대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언더스탠드? 그러면 분자 분모에도 루트가 나눠져 있잖아. 자, 나눠져 있는 거 합쳐도 된다 그랬어요. 일로 와보세요. 합치는 과정상에서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분자 분모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쁜도 된다. 그래서 루트 3분의 4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루트 바깥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 연습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또 동일한 거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는 거 보자. 아까 내가 조심하라고 한 거. 자, 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또 루트 2 안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안 되는 거다. 왜?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가 양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자, 그럼 올바르게 하려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냅두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고 2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루트 2의 제곱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합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야. 자, 할 수 있겠니? 자, 연습하자 우리. 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책에 보면 유리화라는 단어 있을 거야. 그 페이지 찾아볼래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써 있어. 자, 분모의 유리화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유리화의 유리가 뭘까? 얘기해보면 유리수에서 유리랑 같은 뜻이에요. 자, 유리수는 우리가 의미를 공부했을 때 그냥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였죠. 자, 그러면 유리화란 얘기는 분모에 루트를 없애는 거죠. 자, 루트가 있던 숫자가 루트가 사라지면 우리 다 유리수가 계산이 됐었죠.
맞지? 루트 안에 거 제곱이나 바깥의 제곱이나 똑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왜 굳이 이 유리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를 생각을 해보면 다 필요하니까 맞는 거거든. 유리학을 공부하는 건 계산의 편의성을 좀 편하게 제곱급 계산하기 위해서 유리화라는 걸 만들고 있어. 분모의 루트가 있는 건 우리가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계산이 껄끄럽다라는 얘기야. 근데 분모의 루트가 사라지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 그래서 만들어낸 공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하는 거 쉬워요. 보세요. 자, 분모의 루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좀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루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루트가 없어지는 건 루트 A를 두 번 제곱하면 A가 되잖아. 그치? 자, 우리 생각?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에서 바깥 제곱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나왔거든, 사실은. 근데 이 단원에서는 얘가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앞에서는 얘들아, 얘는 쓰기가 힘들어. 문제에 왜 그러냐면 요 표현이 없으면 이건 쓸 수가 없어, 얘들아. 완전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안에 거 제곱밖에 대부분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것조차 안 돼요. 방법은 있어요. A 자체가 제곱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 무조건 제곱수겠니? 양, 아니 막 지워버렸구나. A가 아까 양수라고만 했지 이게 제곱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에 거 제곱은 거의 쓰지 못하고 바깥의 제곱을 억지로 써야 돼, 이 문제야. 자, 그러면 어쨌든 바깥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저거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 곱했다는 거잖아. 루트 A를 따라서 루트 A를 한 번 더 곱해. 자, 그럼 생각. 이 숫자에서 얘를 곱해버리면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야? 다른 숫자지, 얘들아.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를 곱해. 왜? 같은 숫자 곱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기존 숫자랑 같아. 똑같은 녀석이 되겠지. 이게 됐니? 그러면 이거 계산하나? 계산하기 전이랑 같은 뜻이야. 같은 의미인 거야. 자, 그럼 계산할 때는 분자 분모를 따로 하면 돼. 이걸 왜 한다 했어요? 분모의 루트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야지 계산이 편리하대요. 그럼 분모는 루트 A 두 번 곱했으니까 바깥 제곱이네. 거듭 제곱, 거듭 제곱. 분자는 1곱하기 2니까 그냥 여기만 써도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져? 분모는 A만 남아. 맞지? 그냥 튀어나오지. 분자는 루트 A만 남았어. 처음부터 끝만 봅시다. 분모의 루트가 있었죠? 분모의 루트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지. 선생님! 분자의 루트가 거꾸로 생겼는데? 계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얘는 a분의 1에다가 루트 a 곱한 거지. 맞니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루트 a에다가 a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곱한 거야. 앞에 내가 공식 언급한 것 중에 m 루트 a 이런 문제 있었잖아.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m 자리에다가 이 개수가 a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꼴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다동다원이라 나오긴 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도 계산하는 게 이 모양은 가능해요. 지금 이 단원의 제목이 곱셈과 나눗셈이잖아. 루트가 분모에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지는 않아 얘들아. 자, 이렇게 적혀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쳐서 루트 A분의 B라고 해도 된다고 했지?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리화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따로 있어. 근데 그거는 해봐야 알아, 나중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유리수를, 루트를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럼 똑같은 루트 A를 마찬가지로 곱하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하자.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루트 A의 바깥 제곱이고 분자는 어떻게 돼? 루트 A랑 루트 B랑 만나지. 어떻게 하게 됐죠? 합쳐도 된다 했죠? 자, 됐지, 됐지.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 A 튀어나오네? 분자는 이미 계산 끝?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 A가 루트가 사라졌죠? 그럼 이게 유리가 된 거야. 알겠죠? 분자는 루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분모는 유리화를 안 하면 힘들어 계산.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된 것 같고,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 어떻게 할래? 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이 뭐야? 위에는 루트만 있지, 분모에. 분모에 루트만 있지.
얘는 루트 앞에 숫자 가지고 곱해져 있지. 그럼 이번엔 공통점이 똑같은 걸 곱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걸 곱하면 되나? 해도 돼요. 근데 봐라, 이거 쓰지 마. 노트필을 집에서 할 때 똑같은 걸 곱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도 날라가지만 얘랑 얘랑도 날라가. 그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 억지로 더 쓴 거야. 귀찮은 계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루트만 곱하세요. 알겠죠? 루트만 곱하는 게 그냥 편한 계산이에요. 루트 A를 분자고 보면 똑같이 곱하세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분모는 B 곱하기 바깥의 제곱인 거 이해됐니? 루트 A 바깥의 제곱인 거 이해됐니? 그럼 A가 튀어나오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쓸게. 분자는 어떻게 돼? 루트 A랑 C랑 곱하면 되니까 C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유리화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뭐냐면 유리화할 때는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는 건데 루트만 똑같은 거 곱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숫자가 있으면 생각하지 마시고 루트만 곱하세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뭐 굳이 언급을 좀 하면 아까 내가 맨 앞에 루트 필기 해준 게 지금 지워버렸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써있고 ABC 막 유리수 이런 거 써놨었거든 아까. 자, 아 여기다가 이걸 안 써줬구나. 잠깐. 여기 써줄게요. 내가 여기다 이걸 안 썼네요. A가 양수고, 자, 왜 A가 양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라서 내가 똑같이 쓸 거야. 근데 ABC가 교과서라고 보면 유리수라고 하면 되겠어. 자, 이게 나누기 구조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이제 공식마다 따로 그냥 적어만 놓고 넘어갔는데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잘 봐봐.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써있으면 잘못된 게 있다. 여기 아래 거 중에 뭔가 흠잡을 게 있다. 한번 탁 꺼집어내보자. ABC가 유리수면이더라. 얘는 A가 양수라고 적혀있으니까 음수 안 되고 0도 안 되는 거야. 근데 BC는 유리수라고만 적혀있잖아. 그럼 유리수는 0이 되잖아. 그럼 0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어디 있다? 예. B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분모가 0이 되잖아.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은 B는 0이 아니다라고 써있어. 보통. 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리화 연습해보자.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숫자가 있던지 말던지 루트만 똑같은 거 곱해라.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6이랑 루트 6이랑 루트 6이랑 만나서 6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6 되니까 12. 자, 그 다음에 루트 7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7 곱하기 6 그러니까 42.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 똑같아. 아까 곱하기 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원래는 루트를 곱하려고 했잖아. 먼저 보면 곱하면 된다? 얘도 똑같아. 정리가 되는지 꼭 확인해. 누구? 루트 28. 돼요 안 돼요? 4 곱하기 7.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는 탈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2 끄집어내고 루트 7분의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유리화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왜? 루트 28 곱하는 것보다 루트 7이 좀 더 작으니까 계산이 편하지 않겠니?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분자 부분에 똑같은 거 곱해. 그러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7, 7이니까 2까지 곱하면 14 되겠죠. 분모, 아 분자는 뭐만 남았어요? 루트 7만 남았네요. 계산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번 계산해줬지? 루트 48 16 곱하기 3이었어. 4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와. 자, 이걸 또 하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이야.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에 이루트 써있지. 어? 약분이 돼, 안 돼? 되죠? 그럼 계산이 겁나 편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니네가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 뭐만 곱하면 돼요?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숫자가 있던지 말던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곱하는 3 된다. 그래서 6 되고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니까 10. 오, 이렇게 돼. 자, 됐죠?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자.
개념 페이지는 안 써 있는데 뒤에 오늘 숙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문제 풀다 보면 도형 문제가 좀 있어. 그거 이제 볼 필요는 없고 앞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도형을 좀 즐겨서 같이 껴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유가 도형 섞여 있는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그 받아들이는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해. 나 그걸 좀 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원래 3학년 때 공부했던 게 너네 학년 때 2학년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가 개념 1, 2가 있고 활용해서 총 4단원이야. 근데 이 직업군과 성질과 쌍벽으로 중단원 4개짜리 대단원이면 원래 하나가 또 있었어. 그냥 이 몰라도 돼. 근데 이게 2학년 단원으로 내려가면서 이거 두 개가 사라졌어. 니네가 2학년 책에서 공부한 게 이게 두 개만 보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것도 한 반 사라졌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3학년 올라가면서 제곱근 단원과 이제 나중에 할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등등등을 하게 되면 이때 빠졌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 다시 나와. 근데 그게 교과서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학습 교재에는 그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쓰게 됩니다. 자, 아는 것도 있어 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내가 한번 공부했었는데 3이고 3면 대각선의 길이 얼마야? 5죠? 3, 4, 5 피타고라스에서였어요. 자, 근데 공식화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 자, 근데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대각선 그었더니 직각선 같은 거 다 만들어지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변치 않아요. 직각선 같은 거 보이면 일단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건 피타고라스 공식이에요. 자, 근데 3학년, 옛날 3학년들은 이걸 2학기 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1학기 문제 풀다가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가 당연히 안 나와. 근데 니네는 나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아마 3학년 1학기 때 피타고라스 공식 쓰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거야. 2학년 때 했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봅시다. 대각선의 길이를 제곱하면은 빗변이죠, 얘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빨간색만 알고 싶은 거야. 자, 말로 해볼까? L문자를 제곱했더니 손바닥이 만들어지네. 그럼 L문자는 손바닥의 제곱근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L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안 되는 거 보이죠?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지워. 이게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인데 그냥 피타야. 그냥 피타야. 대부분. 자, 그러면 이걸 왜 내가 언급했냐면 정사각형도 하나 만들 수 있어. 자, 정사각형 변의 길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내가 A라고 해볼게요. 대각선의 길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볼래, 얘들아? B문자가 A문자로 바뀌었잖아. 일로 와봐. 여기 있는 B가 A로 바뀐 거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면 루트 안의 숫자 2A 제곱 되는 거 맞니? 자, 따라서 공식화된 게 L은 루트 2 곱하기 A 제곱인데 생각? 루트 안의 숫자가 2 곱하기 제곱수네요. 오늘 공부한 거다. 제곱수는 어떻게 된다?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 자, 근데 언제 튀어나와? 양수일 때. A 양수야, 양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자신있게 튀어나와도 돼. 자,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A가 뜻하는 게 뭐죠?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뭐 곱하면 되는 거야? 루트 2.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가 정사각형의 대각선 공식이에요. 자, 하나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정확하게 이거 무슨 직각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직각 이등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각도가 45도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봐라.
L이라는 변의 길이가 A 루트 2라고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어.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루트 2인 거잖아. 자,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변의 길이가 A, A, A 루트 2지. 옆에다가 순서대로 써볼게. A, A, A 루트 2. 그럼 이거를 좀 정리만 해서 비, 자, 각각의 변의 길이를 비율로 쓴 거야 지금 비례 식으로. 근데 A 문자가 공통 숫자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A를 약분하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1대 1대 루트 2라는 정확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변의 길이의 비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우리 외워놔야 돼요, 사실은. 언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에는 1대 1대 루트 2 비율이 성립한다. 하나 꼭 암기하자. 뒤에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입체 대용에서 대각선을 어떻게 그렸는지 혹시 알아요? 교과서에 혹시 없었어요? 입체 대용 대각선 어떻게 그렸어? 한 번도 안 해봤네?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잘 모르겠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시험 문제도 안 나왔나? 얘랑 얘랑 연결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요? 안 해봤나 그래? 그럼 설명을 해줄게, 그냥. 자, 입체 대용도 대각선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각형이죠, 사각형이. 다각형에서 대각선 그는 건 원칙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이웃하지 않은 꼭기점 제외하고 그으면 대각선이야. 이거 1학년 내용이에요. 오케이? 대각선의 개수 공식도 이 생겼잖아. 그래서 1학년. 또 모르지? 다 까먹었지? 기억 안 나지?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러면 입체 대응일 때도 대각선을 볼 수 있는데 똑같아. 내가 요 점 기준으로 이 직립면체의 대각선을 구하고 싶으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과 이웃하지 않은 꼭기점하고는 긋지 못하고 나머지 꼭기점에는 그을 수 있다. 그럼 그게 입체 대용이 되면은 이 녀석과 같은 면에 있는 꼭기점하고는 대각선을 못 그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꼭기점과 같은 면에 있는 꼭기점은 대각선을 그을 수 없어요. 생각 그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얘랑 같은 면에 있는 꼭기점 이 면 입장에서 보면은 얘 같은 면에 있고 얘 같은 면에 있고 얘 같은 면에 있지. 못 그어. 근데 이 꼭기점은 요렇게 생긴 요 면 위에도 있잖아. 그럼 이 면 위에 있는 꼭기점한테도 대각선을 그을 거. 근데 하나 또 있지. 바닥 쪽에 있는 면에도 속해 있는 꼭기점이잖아. 언더스탠드? 그러면 이 바닥 쪽에 있는 꼭기점한테도 대각선을 못 그어. 그래서 얘도 못 그어. 그럼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 어딨죠? 얘만 있죠. 그래서 입체 대용은 대각선을 이렇게. 그럼 생각? 이게 평면화돼서 그렸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입체 대용이라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그은 게 직사각형이 아니죠. 직립면체 내부를 뚫고 지나간 거다 이거. 알았니? 내부를 뚫고 지나간 거야. 상상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대. 변의 길이는 육변의 각각, 자, 변의 길이 AB라고 하고 높이를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저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질문 이거 한번 해볼게. 직립면체야. 요 네 점 지나게끔 단면 자르면 단면이 무슨 모양이야?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1학년 거야 이것도. 얘들아, 1학년 도형이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도형 문제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대답할 수 있을까? 구의 건널리 공식 알아요? 뭐예요? 맞아요. 건널기 말고 부피는 뭐예요, 공식 그러면? 팍 안 떠오르잖아. 니네가 시험을 안 봐서 그래, 이게. 니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부채꼴 공식 몇 개 공부했어? 부채꼴의 넓이 공식 몇 개 공부했어? 몇 개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 니네들한테 물어보면 1학년 때 시험을 안 본 애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몰라. 몇 개 공부했지 기억 안 나니? 세 개 했어요, 세 개. 찾아보세요, 한번 집에서. 알았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호의 길이 공식 하나밖에 없어. 찾아봐 집에 가서. 넓이가 니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개라고 알고 있어.
근데 하나가 또 있어. 널리어 세 개고 호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 파이알 아 2파이알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하니까 기억나지 않냐? 하나밖에 없었어. 자 어쨌든 이러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생각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볼게.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했어요. 이렇게 자르면 이건 직사각형이라. 근데 직육면체 대각선을 어떻게 그었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했지. 그럼 생각? 직사각형이 파란색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은 뭐라고 보면 되냐? 대각선이죠. 대각선이죠. 그거 원리 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파란색을 여기다가 옮겨버릴게 얘들아. 빨간색이 파란색의 대각선이라는 거 우리 알았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서로 상호 호환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을 알아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언더스탠드? 그러면 세로는 C야. 파란색 입장에서 가로는 어떻게 계산할래? 밑면의 대각선이죠? 파란색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대각선이죠? 근데 요 공식이지? 자, 따라서 주황색 따로 표시할게요. 요 길이가 앞에서 공부한 공식에 따라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미 우리가 찾았어.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 싶은 빨간색 l은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웠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써볼게. 이거 제곱한 게 그냥 루트 바깥에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쓸게. C를 제곱하면 C제곱이지. 그래서 C제곱한 것끼리 더하면 돼. 이게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루트가 나와 이제는. 여러분들 루트에 익숙해져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도형 공부할 때 루트가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나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랑 얘랑 비교해볼래? 얘는 평면 대형이고 얘는 입체 대형이지. 대각선의 길이 계산했더니 요거 손바닥으로 가리면 저거랑 똑같죠. 입체 대형 되면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정육면체도 똑같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볼래요? bc 대신에 a 문자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에 a, 여기에 a 들어가. 자, 그럼 바로 해보자.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BC에 A 들어갔어요. 그럼 A 제곱을 몇 번 더한 거죠? 세 번 더한 거죠? 따라서 루트 3A 어? 오늘 공부한 거다.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A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양수니까 튀어나온다. 양수야. 그래서 A 루트 3. 자, 이게 정육면체 대각선 공식이야. 하나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랑 비교해보자. 정사각형 공식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였죠. 정육면체가 되면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세트로 외우는 게 좋아야 돼. 정사각형은 a 루트 2,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3. 하나 외워놓자. 자, 알았지? 자,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자. 요거 얘기하면 될까? 번호가 우리 4번을 왔었구나. 4번이죠. 자, 5번만 하면 돼요. 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사실 도형에 대한 걸 많이 공부했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도형 중에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최고 중요해.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 이유는 중요하기도 하고 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2등변 삼각형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럼 질문해보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물론 이제 2학년 걸 나한테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 문제 못 푸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근데 개념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자.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공부를 했다면, 자, 대답해보세요. 2등변 삼각형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냐? 2등변 삼각형은 초딩 때도 하죠. 근데 중학교 때 2등변 또 했단 말이야. 그때 좀 새롭게 정립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죠? 꼭지가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봐. 그 2등변 삼각형 얘기만. 내심 내심 말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초딩도 아는 거잖아.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2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 밑값 같다고 초딩도 아는 거잖아. 사실 아는 거잖아. 꼭
꼭지각 이등분선이 뭐가 있었잖아. 수직 이등분 기억나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다. 기억나지? 얘기하는 게 기억나지? 그러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되나? 두 변의 길이가 아까 성질 만족하니까 이등변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각에서 수선을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똑같아. 자,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란 말이야. 자, 한 변의 길이를 여러분 똑같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밑변도 A가 되겠네요. 근데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2분의 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빨간색이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정삼각형 입장에서 높이다. 높이를 똑같이 우리 계산해보자. 뭐 하고 싶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직각삼각형 보이면 뭐부터 떠올려라? 피다. 그래서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H야. 얘를 H의 제곱은 한번 정리하면 4분의 1 A제곱이에요. 넘기면 4분의 3 A제곱 되겠죠. 그럼 또 계산하는 거야. H를 제곱했더니 얘가 만들어졌대. 그럼 H는 얘의 제곱근이죠. 맞나요? 그래서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A제곱인데 H 변의 길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야 된다. 그럼 얘도 사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이게 나왔을까? 요거 계산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오늘 공부했으니까. 자, A 제곱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탈출할 수 있어요? 4가 2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자, 굳이 정리를 하면은 2의 제곱이고 3 곱하기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탈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어? A문자랑 2는 가능하겠네. 3은 탈출해 못해? 못해. 제곱수가 아니잖아. 탈출 못해. 자, 탈출했더니 2 튀어나왔고 A 튀어나왔고 3은 뭐 튀어나왔어? 루트 3은 3을 루트 안에 갇혀. 그럼 A는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쓸래.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에요. 자, 이것도 좀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자, 아무튼가 하나 따라오는 게, 야, 높이 알았으면은 자연스럽게 뭐 계산할 수 있는지 알겠냐? 밑변 A잖아. 높이 H잖아. H 찾았잖아. 그럼 넓이도 계산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가 2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자, 4가 되고 루트 3이고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좀 알아야 된다. 얘는 아직 몰라도 돼. 알았죠? 그래서 높이랑 넓이도 이제는 쓸 수 있다. 자, 공식에 보니까 다 루트가 있지? 그러니까 니네 피타 공부했을 때 2학년 때 2학년 때는 이게 안 나온 거야. 이런 게 다 빠졌어요. 루트가 나오면 안 되니까. 피타 내용이 왕창 빠진 이유가 루트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니네 루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시험 문제가 돼서 이게 나와요. 이제 막 되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일로 와봐라. 이거 아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인데 변의 길이, 변의 길이의 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자라고 했잖아.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60도 맞지? 그럼 여기 30도 되겠지? 아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그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높이인데 2분의 루트 3A라고 방금 계산했어요 우리.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는 거네. 그럼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인데 아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요게 성립한다고 했었고 60도, 30도 내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일 때도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가 무조건 이 비율이 성립해. 자, 써볼게요. A죠. 여기가 2분의 1이죠. 높이가 2분의 루트 3A죠. 자, 그럼 아까 A문자 날렸지? 똑같아. 얘도 A문자 날려. 근데 분수 있으니까 또 귀찮아서 2까지 한번 곱해볼게. 그럼 2까지 곱하면 2 되죠. 1 되죠. 그 다음에 2 날리고 A 날렸으니까 루트 3만 났지. 자, 그래서 어디서 쓸 수 있냐면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는 2 대 1 대 루트 3이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하더라. 라는 거, 자, 요거까지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개념 설명을. 자, 이건 문제화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 풀면서 설명해주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미리 한번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중에 노트 정리하면서 이해 잘 해놓고 넘어가세요. 알았죠?